오늘은 위염과 대장암에 효과적인 방아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아잎은 대표적인 허브식물로 향이 매우 좋고 봄철에 건강식으로 영양소를 보충하고 채워줍니다. 서식지는 산과들 강가에 가면 찾을 수 있고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생합니다. 옛부터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연명초라 하였고 배초향이나 방중개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지상풀을 건조시켜 만든 약재를 곽향이라 하며 차로 달여 먹기도 했습니다. 먼저 방아잎은 습열을 제거해서 설사와 이질을 잘 멈추게 해줍니다. 또한 소화액 분비 촉진과 소화 기능을 증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위장염과 대장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화 촉진을 위해 방아잎 차를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불량과 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천식과 기침가래 등의 기관지 질환에 특효제로 쓰이며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운 증상, 복부 팽만 등의 말린 전초를 달여 먹고 진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아의 대표적인 로즈마린 성분은 주로 박하와 세이지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의 항산화 활성을 통해 해독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방아잎의 항산화 작용은 세이지보다 3배 정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체 세포를 보호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한국의과연구소에서는 방아잎 추출물을 통해 대장암과 결장암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장암 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세포 증식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사작용 조절과 면역 불균형 등에서 중요한 생성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장암 세포 사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종양 크기를 축소시키고 정상 세포에 대해서는 독성은 없었습니다. 대장암 법제방법에는 방아잎 10g과 갈근 20g에 물 2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반량이 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그 밖에 방아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매우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비만 억제, 노화 방지 및 피부 질환을 고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아잎은 음식의 향신료 재료로 많이 이용되어 추어탕과 장어탕, 민물매운탕 등에 넣어서 먹으면 비린내와 잡내를 없애줍니다. 어린 새순은 유순해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고 생으로 먹거나 된장국에 끓여 먹어도 됩니다. 또한 싱싱한 잎을 따서 상추쌈을 싸서 먹으면 밥맛이 매우 좋아지고 잃었던 식욕을 돋구어 줍니다. 또한 비빔밥이나 잡채밥에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독특한 풍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이처럼 밀가루 반죽을 하여 부침개를 만들어 밥에 먹어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